네. 뭐라고? True. True. True spelling 많이 틀리는데요. True죠, true, true. 그 다음에, 안 되겠죠. 아, 네. 진실. 진실. Truth. Truth.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Dance죠. Dance는 쓸 줄 아시겠죠? 뭐. Dance죠. Dan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오늘 패턴이죠? 오늘 패턴은 뭐예요? Do you want me to? 너는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니? 라는 패턴이에요. Do you want me to? 그럼 너랑 같이 있다가 오면 되겠죠? 너랑 같이 있다. Be with you.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be with you? 자, 물음표 안에서 세모 받은 사람도 있던데 묻는 문장은 물음표 해야 되겠죠? 자. Do you want me to be with you?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그렇죠. 넌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를 붙이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tell the truth?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die죠. Die.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die? Do you want me to die? 오케이, 계속해서 take죠. Tak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잘 모르겠다. 뭐야? 뭐야?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오케이. 그렇죠.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take?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Your. 너의 충고. Your advice. 하면 되겠죠. 오케이.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다. Take your advice. 오케이, 그래서 넌 내가 Do you want me to take your advice? 좋겠니? Take your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넌 내가 춤췄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dance? Do you want me to dance? 오케이, 상대방이 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Do you want me to? 패턴입니다. 그래서 leave죠. 떠나다 leave. 살다란 뜻의 단어도 발음이 비슷한데요. 살다는 뭐죠? Leave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leave. Leave.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넌 내가 너를 떠났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leave you? Do you want me to leave you? 그래서, advice. Advice가 아니고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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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be with 너랑 같이 있다 할 때는 be with you 하면 되겠죠. Be with. 오케이. 그다음 tell죠. 진실을 말하다. Tell the truth. Tell. 오케이. 되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거. 이제 단어 좀 익혔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수업은 단어 제시 모드로 영어 읽고 뜻을 한글 뜻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숙제는 단어 시험 준비할 건데요. 영어 보고 한글 뜻 쓰기, 그 다음에 한글 보고 영어 선택하기가 뭔지는 알죠? 어떤 식으로 시험 나올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 단어만 나와 있고 한글 뜻 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가리키는 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읽고 뜻을 말하면 되겠어요. 먼저 지원이부터 시작했고요. Plan for. Plan for. 오케이, plan for 뭐죠? 뭐뭐를 위한 계획이죠. Plan for. Plan for. 뭐뭐를 위한 계획. 뭐뭐를 하기 위해 계획하다. Plan for. OK.
그러면 plan for만 있으면 안 되니까 plan for picnic 뭐야? plan for a picnic. 그렇죠. 소풍을 위한 계획. 너는 소풍 가려고 계획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풍 갈 계획. Plan for a picnic. 그러니까 그 다음에 vacation이 뭐예요? vacation. 그렇죠. 그다음 plan for your vacation은 뭐예요? plan for your vacation. 너의 방학을 위한 계획. 또는 너를 방학을 위해서 계획을 하다. 이런 얘기겠죠. Plan for your vacation. 됐습니까? 그러면 plan for school은 뭐예요? plan for school. 그렇죠. 학교에서 뭔가 하기 위한 계획이겠죠. plan for class은 뭐예요? plan for class. 그렇죠. 어떤 수업을 위한 또는 어떤 학급을 위한 계획 이런 걸 얘기할 때 plan for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coming. 오는 중인도 되고 오는 것도 되죠. 오는 중인 어떤 오는 중인 무엇 오는 것 이 뭐라고요? coming.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future. future. 그렇죠. 미래, 장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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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꽃이죠. 쓸 줄 아십니까? flower. flow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럼 time to go to bed은 뭐예요? time to go to bed. 잘 시간이죠. 잘 시간.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그럼 go to school은 뭐예요? go to school. 그럼 time to go to school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 갈 시간. time to go to school. see a doctor은 뭐예요? see a doctor. 그렇죠. 진찰 받다. 의사 보러 가다. 그럼 time to see a doctor은 뭐예요? 그렇죠. 진찰 받을 시간. time to see a doctor. 그러면 time to dance은 뭐예요? time to dance. 춤을 출 시간. 춤출 시간. time to dance. 그러면 time to leave you 한 뭐예요? time to leave you. 그래서 너를 떠나야 할 시간. time to leave you. 어? time to tell the truth 한 뭐예요? time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 time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time to. time to size. 오케이. 뭐뭐 해야 할 시간이란 뜻이죠. 오케이. 누구 차례지? 어, 준비 차례지? 그렇죠. 오다. come. 오케이. 오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다. 어떤 장소를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겨울이죠. win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aid 아니고. said. said. said 말했었다죠. said. 오케이. 계속해서 계획. 그렇죠. 이름시로는 계획. 하다시로도 쓰이죠. 그렇죠. 계획하다. plan. 계획. 계획하다. 계속해서 fall. fall. 오케이. 가을이란 뜻도 있고 하다시로는 뭐 하다죠. 떨어지다. 그렇습니까? 가을. fall 떨어지다 fall. 오케이. 다시 뒤집기 future죠. future. 오케이. 그다음 time to 하다. time to size. 오케이. 그다음 come. come. 그다음 coming. coming. 그다음 winter. winter. 그다음 plan for. plan for. plan for a picnic. plan for school. 있습니까? plan for. 다음 계속해서 fall. fall. 다음 flower. flower. 다음 plan. plan. 다음 said. said. 오케이. 다음 주 뒤집기. 잘 모르겠대요. 아는 사람.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되죠? Get happy 한번 get happy. 점점 행복해진다. Get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Get sad 한번 get sad. 점점 슬퍼진다. Get hungry. Get angry. Get tired. 점점 피곤해진다. Get. 자, get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Get은 무엇 무엇을 봤다.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봤다. 됐습니까? Get money. 그렇죠. 돈을 봤다. Money는 어떤 시가 아니고 이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get 만 나쁜 게 아니고 get 뒤에 어떤 시 왔을 때 get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어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봤다지만 get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떻게 되어 가다. get yellow. 점점 노래진다. 점점 노란색이 되어 간다. 네? get warm. get cold. get hot. 됐습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Get. Get. 어떤 상태가 되어 가다.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어, 그렇죠. 심다죠. Plant. Plant. 얘는 하다 시로는 뭐 하다? 심다. 이름 시로도 쓰이는데요. 그렇죠. 식물이죠. 식물. 식물. 됐습니까? 심다, plant. 식물, plant. 공장, plant.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심다, 설치하다, plant. 식물, 공장, plant. pla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ig in the dirt. 그렇죠. dig in the dirt. 땅 파다, dig in the dirt. 오케이. 파다가 뭐예요? dig. 그 다음에 흙이 뭐예요? 영어로 dirt. Dig in the dirt. 뭐라고요? Dig in the dirt. Dig in the dirt.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Busy. Busy. I'm busy. 난 바빠. 됐습니까? 나는 바쁘다. I am busy. Are you busy? 한번 Are you busy? 그렇죠. 너 바쁘니? Are you busy? 너 지금 바쁘니? Are you busy now? Busy. 됐습니까? My father is busy. 한번. My father is busy. 그렇죠. Is your father busy? 하면 바쁘시니? Busy. 됐습니까? 바쁜? Busy. Busy. 오케이. 다음 누구죠? 성빈이. 아, 직원이구나. 오케이. 뭐죠? 그렇죠. 파다죠. D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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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 구멍 파다 dig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dig이죠. dig shovel로 dig 하고 있죠. shovel로 dig을 하고 있네요. dig di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outside 어찌시죠. 어찌시. 오케이. 이름씨도 되고요. 오케이. outside outside they are going outside. 그렇죠. 그들은 가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going. 어디로?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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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겨두겠어. 몇 개의, 몇몇의, 약간의. Some money. I get some money. 뭐야? I get some money. 난 약간의 돈을 받는다. 돈 좀 받는다. I get some money. I read some books는. 책 몇 권을 읽는다. 몇 권의 책을 읽는다. 몇 권의 책, some books. 약간의 돈, some money. 약간의 물, some water. 몇몇 사람들, some people. 잘하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아, 했구나. 기본이구나. 뭐죠? 그렇죠. 얻다, 받다라는 뜻이죠. Get. 됐습니까? 돈 받다. Get money. 약간의 돈을 받다. Get some money. 아까 했었죠. Get.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흙이죠. 먼지라는 뜻도 있고요. dirt. dir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dirt라고 합니다. dirt. dirt. dirty 하면 어떤 시로 바뀌죠? 여기다가 y를 붙이면 dirty가 돼서 어떤 더러움이 되죠. dirt. dirt였고요. 오케이, 이거 또좀 어려운데. 아, 질문 질문 bulb죠. bulb. 뭐라고요? bulb. bulb. bulb가 뭐죠? 구근. 근데 구근이 뭔데? 그냥 뿌리는 아니고 구자가 공구자예요. 축구할 때 구자 있죠? 왜 한자로 공구자고요? 근할때 근은 뿌리 근자야. 그래서 공처럼 생긴 뿌리를 뭐라 그런다? 구근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또는 뭐 전구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전구도 양파처럼 생겨서 그런가 봐요.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처럼 생긴 뿌리.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와우. 이건 마늘이네요. 와우. 볼드 볼드 오케이. 다시 뒤집기. 오케이. 그래서. 뭐죠? get 어떤, get happy, get sad, get tired. get 오케이, 그다음 plant, plant. plant 예, 그래서 dig in the dirt. 오, 입에 쫙쫙 붙어있네요. 그렇죠? dig in the dirt 오케이, 그다음 잘 기억이 안 난대요. busy busy. are you busy? 너 바쁘니? are you busy? 이렇게 계속해서 했잖아. dig이죠. dig 구멍 파다. dig. 그다음 끝까지 outside. outside 오케이. 바깥쪽 outside. 그래서 some이에요. some 오케이, 그럼 get. get 오케이,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dirt죠. dirt 먼지 dirt. 그래서 bulb죠. bulb 오케이, 다음 그래서 뒤집기. 뭐라고요?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뭔 소리죠? Prepare for. Prepare for. 잘 모르겠대. 그렇죠. 뭐뭐를 위해 준비하다. Prepare for school. 학교 갈 준비하다. Prepare for bed. 잠잘 준비하다. Prepare for picnic. 소풍 갈 준비하다. Prepare for vacation. 방학 준비하다. Prepare for lesson. 수업 준비하다. 됐습니까? Prepare picnic. Prepare holiday. Prepare trip. Prepare vacation. 뭐뭐를 위한 준비를 하다. Prepare for. 됐습니까? Prepare for. 준비하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ill 할 것이다. Will. 그럼 I will help you는 뭐야? I will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난널 도와줄 것이다.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Will you help me는 뭐야? Will you help me?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니. 너나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me? You help me 하면 되겠죠. You help me, I will help you.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그렇죠. Spring 봄이죠. Spring. Spring. 봄. Spring. Spring. 오케이. 그다음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With. 뭐뭐를 가지고 있는 있습니까? 너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with you, 물을 사용하여, with water, 물을 사용하여, with water.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아, 어, 끝내고. Then,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어? 그곳? 그곳은 이건데요. 아이고야. 이게 거기에 그곳인데요. 댄인데, 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댄은 그런 다음 그때 이런 뜻이죠. 있습니다. 그런 다음 then stand up then walk stand up then walk 뭔 소리야? stand up then walk 됐습니다. 일어서세요. stand up stand up then 그런 다음 then 걸어보세요. walk 되겠죠. 일어서시고 그런 다음 걸어보십시오. stand up then walk 가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고 그때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보겠어. 준빈이 차례네. 아 준빈이 차례네. In the fall 가을이 되나? Before 가을에 돼. In the fall 언제? In the fall 언제? In the fall In the fall 그러니까 다시 읽기. 잘 모르겠대. Prepare for. Prepare for. 뭐뭐를 위해 준비하다.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오케이. 그럼 여기서 will. Will. 다음. Spring. Spring. 다음. With. With. 다음. Then. Then, in the fall. In the fall.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기 연습한 다음에 문장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제목은 Future Flowers. 글 쓴 사람이 누구래요? 캐런? 마클러? 샌드라? 세즈베리? 오케이, 포커스 퀘스천? 하우 캔 유 프리페어 포 스프링 플라워즈 인 더 팔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o plant for flowers. To plant for flowers. 예, 그래서 그렇지. But winter is coming.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Rex said. 예, 그래서 Very good.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Okay. Okay,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Okay, very good.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Fall is the time to get in the 아 미안 다 같이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그래서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Fall is the time to plant
Okay,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Then comes spring. Then comes spring. Okay. 그래서 통문장 수업 4월에서 끝날 때. Okay. 그래서 준비나 읽어봐 옆에 문장. Future flowers.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 선생님? 미래의 꽃들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미래의 꽃들. Future flowers. Okay.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Okay. 그래서 누구는? Fall은 뭐다? Is the time이다.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plan for flowers 하기 위한. 자러 가기 위한 시간? Time to go to bed. 학교 가기 위한 시간? Okay. 그러면 plan for flowers는 뭐뭐 하다죠? Plan for flowers. 뭐 하다예요? Plan for flowers. Flower. 응. Plan for a picnic 뭐였어? Plan for a picnic. 그렇죠. 소풍과 계획하다. 그럼 plan for flowers 뭐야? Plan for flower. 꽃을 위한 계획을 하다죠. 꽃 계획하다. Plan for flowers. Okay. 그러면 지민아,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쓸까? 너무 많이 지원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원이는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옆에다 뭐라 쓸까? 타이밍.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잘했네요. Okay, fall is the time. Fall은 뭐다? Time이다. Time은 time이다. 어떤 time? To plan for flowers 하기 위한. Time이 꽃 시간이란 뜻 뭐 때? 이런 뜻이죠. 가을은 꽃을 계획하기 위한 때입니다. Time to plan for flowers. 가을은 때입니다. Fall is the time. 가을이 그때예요. Fall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plan for flower. 가을은 꽃심을 계획하기 위한, 꽃을 피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 승민아 뭐라고? Plan 아니고 plan. Plan for flowers. Plan for flowers. Okay.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을까요?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Okay. But 그러나 누가? 그러나 누가? Winter가 is coming. 여기 coming의 뜻은 뭘까요? 오는 중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is 붙었네. 합쳐서 뭐? 어떻다. is happy. 어떤 것이답니까? 어떻답니까? 어떻다. 어떻다? 행복하다. is coming. 어떻다? 오는 중이다. 아? 그러면 승민아,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버스는 없었고. 아, 그러면 겨울에서 놀 곳이라고 말씀이 나왔어.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지. Winter is coming. 커밍 어떤 오는 중인 is coming 중이다 winter is coming 그렇습니까? but 그러나 winter is coming 라고 Rex said 그렇습니까? 그러나 but 겨울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is coming Rex가 말했다 Rex said. 다시,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아,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or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Okay, 그래서 누구는? For는 뭐다? Is the time이다.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get busy outside. 아, 그러면 지민아 이렇게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응. To get busy outside. Busy 무슨 뜻이에요? 바쁜. Get 뒤에 무슨 시죠? 그럼 get busy가 뭔 뜻이죠? 점점 바빠진다. Get busy. 점점 바빠진다. 중이다. Getting busy. 점점 밖에서 바빠지고 있는 것? 있는 것 때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For is a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get busy outside. 바쁜 Fall is the time. 가을은 그때입니다. Fall is the time. Time and time인데 뭐 할? To get busy outside. 그렇습니까? 가을은 밖에서 점점 바빠지게 되는 계절입니다.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뭐 하나 빠졌죠? Get busy outside. 그렇죠. 뭐죠? 여기 완벽한 버전 나왔죠. 뭐라고요? 그렇죠. 완성됐네요. 뭐라고요? to를 붙여야죠. 바빠진다, get busy. 바빠질, to get busy. 계획한다, plan. 계획하기 위한, to plan. 아이고, 여기 뭘 하나 빠뜨렸네. 자,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됐습니까? 이 문장이 뭐라고요?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그 다음 문장은 뭐 여기 반복되네 맞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고 있어요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아이고 안 보이네 읽어볼까요 For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그래서 누구는 For은 뭐다 Is the time The time and time인데 어떤 To dig in the dirt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옆에 뭐라고 쓸까? 그렇죠 오케이 가을은 땅 팔 때입니다 For the time to dig in the dirt 가을은 땅을 파야 할 때입니다 For the time to dig in the dirt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for your time to dig in the dirt. 뭐라고 지원아? Very good. 뭐라고요? Very good. 자, 다 같이 for the time to dig in the dirt. It'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Okay.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그러나, but 겨울이 오고 있어요. Winter is coming, Rex가 말했다. Rex said. Okay.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그래서 누구는? Fall은 뭐다? Is the time. 자,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plant some bulbs.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옆에다 뭐라고 쓸까? 가을은 to plant some bulbs 할 time이다. 됐습니다.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오케이. bulbs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됐습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fall is the time to plant. 아이고, 얘를 안 썼구나. 알았어. 됐습니까?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심다. Plant. 구근 몇 개를 심다. Plant some bulbs. 구근을 심기 위한 to plant some bulbs. 구근을 심을 때. Time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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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to plant some bulbs. Okay, 지민아 뭐라고? 플랜트 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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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다 심다 plant some bulbs. 다같이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But okay, Rex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얼어 죽으니까. 그렇죠. 추워서 말라 죽는 건 좀 안 어울린다. 물론 겨울에 건조하긴 하죠. 그렇죠? 네, 겨울이 오는데요. 겨울에 이런 거 해봤자 다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렉스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이거 심어놓으면 얘도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같이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누가? Winter가 뭐한다? Will come 할 것이다.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옆에 뭐라고 쓸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춥다. 웰컴은 어디 날아가 버릴 거 없다. 그렇죠. 겨울이 뭐 할 것이다. 웰컴 할 것이다.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오케이. 눈과 추위와 함께 with snow and cold. 눈과 추위와 함께 with snow and cold. Will come. 뭐 할 것이다. 오케이. 겨울이 올 거예요. Winter will come.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Will이 왔으니까 뭐뭐 할 것이다죠. 됐습니까? 겨울이 올 겁니다. Winter will come.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With snow and cold. 누구랑 같이? With snow and cold. 눈과 추위와 함께. With snow and cold.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숙제 수업 좀 했죠. 완성은 못했지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통문장, 통문장 수업한 건 빈칸 채우기 수업한 것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빈칸 채우기 시험 준비해 주세요. 숙제는 두 번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요. 통문장 해석한 문장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